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참회문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제8장 참회문. 우리가 대자연을 볼 때, 대자연은 완전자이다. 이렇게 알죠? 자연은 완전자다. 이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는 눈, 그 눈이 문제죠. 참된 눈으로 보면, 대중에게 나오죠. 참된 눈으로 보면. 모든 자연은 항상 하나의 완전품으로 상존해 있다. 완전품.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실은 쉼없이 새로워지죠. 자연현상이라는 것은 자연의 만물은 다 쉼없이 새로워져. 그러지만은 늘 새로워지는 그 물건들이 항상 완전한 물건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자연은 완전자이다. 불완전하지가 않아. 조금도 결함이 없어. 그래, 우리가 파도를 볼 때, 파도가 색이 파랗고 고요한 파도가 보일 때가 있고, 그냥 검고 거칠게 휘몰아오는 파도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요한 파도하고 거칠은 파도하고는 둘이죠. 다른데 고요한 파도 그것도 완전자요. 거칠은 파도 그것도 완전자라. 둘이 다 완전자라고 우리가 말하거든. 범나무꽃이 화사하게 피면 얼마나 좋아요. 동서나무기가 범나무꽃으로 피면. 근데 그 범나무꽃이 죽어버리고, 끌탱이는 나와갖고, 늙어서 죽어서 이제 끌탱이만 남았네? 범나무꽃이 꽃을 필 때도 완전자라 사람들은 말하고, 그냥 죽어서 끌탱이만 남아있어도 죽은 시체지. 그것도 완전자라 말하거든?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반대로, 사람들은, 항상 불완전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은 완전히, 아무리 완전해도 불완전자라고 말을 해요. 그죠? 왜 자연의 실상들은 그렇게 성주개공으로 변을 하는데에도 완전자라 하고, 사람은 불완전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그 자연을 볼때 시인들은 시를 쓰고 그렇잖아요. 화가는 그림을 그리고 소설가는 소설을 쓰고 철학가는 철학을 하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노래하지 않아요. 다 완전자로 노래를 해요. 근데 인간이 하는 일은 그러지 않거든요. 이것이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심신작용. 생명은 심신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우주 대자연은 생각이 없이 무의 자연. 함이 없고 생각이 없는 가운데 자동적으로 작용하는 그게 자연이라고 그러거든. 자연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자라 부르고, 사람을 아무리 잘해놓아도 불완전자라고 하는 것은 심신작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자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그 심신작용, 그것이 들어서 죄를 일으켜요. 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완전자라 그래요. 죄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 죄를 일으키고 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죄와 업, 그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나 모든 창생, 중생을 일러서 불완전자라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 불완전자의 죄업, 죄와 업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그것이 참회죠. 참회로서 그 길을 밝히셨어요. 그게 이제 원불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참회는 무명, 죄업. 이걸 어떻게 참여할 거냐.
이 참회문에서는 주로 죄업에 대해서, 무명에 대해서, 참회의 방법에 대해서 아주 수상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이 참회문에 나타난 그 요지를 대충 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선악과 죄복의 인과 원리를 밝혔어. 사람이 생심 마음을 낼때 선한 마음을 내고 악한 마음을 내고, 선악의 마음을 생심을 하는데, 또 그로 인해서 죄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하고 죄복의 거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원리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원리적으로 어떻게 해서 선과 악이 나오며 죄와 복을 받게 되는가? 그 인과의 원리. 이런 그 선악 죄복의 인과 원리를 참회문에서 아주 서상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악 죄복의 인과 원리. 다그 심신작용에 의해서 짓게 되는 바 아니겠어요? 그 과보에 대해서, 원인과 과보에 대해서 밝혔다. 그러므로 과거 잘못을 참회하고 다시 짓지 아니해서 악도를 놓고 선도에 들게 하는 길, 다시 짓지 아니하고 죄업을 다 참회하고 다시 짓지 아니해서 악도를 놓고, 악도라는 것은 현재 표준이야. 가령 내가 이 사람이면 사람 이하로 떨어지는 거. 그 이제 수라, 악귀, 축생, 지옥. 응? 선도라는 것은 인간을 표준으로 할때 이제 천상 올라가는 거, 진급하는 거. 이걸 선도라 그러는데, 악도와 선도. 악도로 강급을 하고 선도로 진급을 한다. 예, 진강급의 도, 이거를 밝히신 것이죠. 진강급의 도를 밝혔어. 그래서 참회의 예, 그 의유와 방법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것이 바로 이 참회문이고, 또 선도와 악도의 진강급에 대해서 밝힌 것이 이 참회문이다. 이렇게 대충 아시면 좋겠어요. 또이 참회의 구경, 참회를 하면 가장 궁극적인 경지에, 어느 경지에 도달하게 되는가? 참회의 구경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참회를 하면 궁극적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이건 무지선에서도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죠? 참회에서도 같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 결과로 천업을 돌파하고, 천업은 육도사생으로 되어지는 거 천업이죠. 내가 죽은 후에 내 정신이 없어도 나를 어디로 후생길로 인도한단 말이지. 그러죠? 사음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력이 있으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임의로 수생을 좌우하지만은, 마음의 도력이 부실하면 사음께서 보내준단 말이에요. 또 내가 꿈처럼 이뤄내는 마음을 이뤄내고, 또 과거 지은 바 업력에 의해서 업력 종합적으로 다음 후생길을 가게 된단 말이야. 그게 누가 하느냐? 총체적으로 사흠께서 하시는 일이다 말이야. 사흠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와 같이 구경에 있어서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천업을 임의로 하게 돼. 천업의 길을 가는데 전혀 자유가 없이 맡겨서 다니다가 참회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 천업을 임의로 하고, 그렇게 된다. 이 참회문 이렇게 돼 있어. 천업을 임의로 하고 생사를 자유로 하여. 이런 말씀이 나온단 말씀이죠. 이런 그 소위가 참회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얻고 속박을 면하는 길, 그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속박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속박, 구애를 받는다.
우리 돌아가실 때 천도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속박을 여의고 자유해탈을 얻어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그 말씀이에요. 속박을 여의고 자유해탈을 얻어서. 이것이 바로 참회의 구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참회의 구경이다. 죄와 업을 다 뉘우치고 소멸하면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고,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는 법력을 얻으면 육도사생을 임의로 할수 있는 이런 법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그 참회의 결과가 있죠. 이 본문에 의해서 이제 해설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은 경을 설명할 때 이게 대의를 설명하고 전체적인 취지를 설명하면은 그건 별것도 없는 것으로 알아. 그리고 이제 이 본문 하나하나 해석을 해야 제맛이 있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다 각자별로 뜻이 있어요. 대의를 알고 본문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본문 가운데 중요한 뜻이 다 갈라져 있죠. 용어마다 갈라진 뜻이 있어요. 또한 문장 한 문장 안에 갈라져 있는 뜻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본문 설명을 매우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어려운지요. 제일 어려운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홀리도 틀림이 없으되,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다. 믿어지는가요? 과보 받는 것이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다는 거 믿어지세요? 옥타운이 믿는다고 고개를 끄덕이셨어. 안 믿어져도 믿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음양상의 도란, 음양상의 도가 뭐이냐 하는 것이죠. 음양이는 다 아시죠? 음기운과 양기운, 상대적인 기운이죠. 이 무위자연의 현상으로 본래부터 무위자연, 함이 없는, 우리는 생각을 함으로써 행동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만물이다, 이렇게 관계를 지키는 지요. 근데 무위함이 없이, 생각함이 없이, 행동함이 없이, 그러나 작용을 하는 그런 것을 무위자연이라고 그래요. 천지의 작용은 무위자연이라고 그래요. 함이 없이 되어진다, 그런 뜻이죠. 무위자연의 현상으로 본래부터 양극화된 우주 두 기운이 있어. 본래부터 우주에는 음의 기운과 양의 기운, 상대적 기운으로 조성되어 있다. 어디가 무슨 변화로 없다가 있어진 것이 아니고 본래부터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무극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이 양의로 나뉘고, 양의가 사상으로 변하고, 이렇게 쭉 없는 것으로부터 유로 이렇게 발현되어 가는 연역법적인 그런 해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음과 양의 두 기운이 본래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음과 양을 초월한 무극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걸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지 않고 본래부터 그렇다. 아시겠죠? 이게 진리가 본래부터 음과 양으로 돼 있어. 근데 그 음과 양을 초월한 자리를 무극이라고, 유교에서는 무극이라고 태극이라 말한다. 그러지만은 물론 그 음과 양은 본래부터 그렇다 그 말씀이에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위자연이라고 그래요. 그 무위자연. 무엇이 무엇을 창조해내지 아니하고 본래부터 그렇게 창조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틀이 그렇게 딱 짜여 있어. 사실 쉬운 말씀드리면 내 성품이라 하는 것은 어느 단어 입병초의 유무초월 생사문이라 해서 일체 생각을 다 돈멸한 자리가 성품이라 한다. 그러지만은 생각이라는 것이 본래부터 없냐면 그렇지 않아요. 성품 자리에 본래부터 생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없는 자리로 본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있는 자리로 본다면 본래부터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광명이라 그러는데 그와 같이 음양이라 하는 것도 음양을 초월한 무극이 있고 태극이 있지만은 그 태극은 본래 음양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동시적이에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에 있지 아니하고 동시적으로 그렇게 갖춰져 있다. 이해되시죠? 음양의 음과 양의 두 상대적 기운이 본래부터 갖춰져 있다. 그 상승이 음양 상승이라고 그랬는데 상승이라는 말은 두 기운이 극성할 때, 가령 양 기운이 극성할 때, 음 기운이 소생해 가지고 차차 커. 그래서 양 기운을 눌러버려. 눌러버려. 그 음양 상승이라고 그래요. 음 기운이 양 확장되어 있을 때 양 기운이 소생해 가지고 장차 양 기운이 음 기운을 눌러버리고 양 기운이 확장되어 있을 때 음 기운이 소생되어 가지고 양 기운을 눌러버리고 이렇게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이건 추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이렇지 이런 설명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음양 시생 한 양 기운이 시생 생겨났다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그 가을에서 아니 여름에서 가을로 돌아올 때 한참 뜨겁죠. 그러다가 시원한 바람이 한번 분단 말이요. 가을 올란가 보네. 그 생각나죠. 한번 싹 불어. 그걸 음기운이 시생한다고 그래요. 그것 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금방 그냥 뜨거운 기운이 점점 더 몰락해 버리고. 찬 기운, 겨울 기운이 돌아서 버리지 않아. 이렇게 음양이 변한다는 말이야. 응? 변해버려. 그러니까, 가령, 이게 몸으로 사람이 이렇게 나타났어. 나타났는데, 이게 양이지. 양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차차 쇠해지면서 다시 영성적으로 기운이, 음기운이 차차 그러면서 음시대로 돌아올 이제 송장이 되어가지고 죽음의 시대로 갈 것이 승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양시대에 있는 것이 다 녹아버릴 것 아니야? 소멸되어 버릴 것이지요? 이렇게 변화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아니면 사람이 몸을 갖고 태어났을 때는 양이라 한다면 음기운이 소생해가지고 죽음으로 이끌어간다 이 말이야. 음기운으로 있다가도 양이 소생하려면 도로 몸을 밖에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죠? 그 사람이 영성으로만 있다가 몸을 밖에 태어나고 몸을 갖고 태어났다가 영성으로 돌아가고 이런 것이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순환 무극이 된다 그 말이야. 무의와 자동적으로 이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돌고 돈다 이 말이야. 돌고 돌아. 돌고 돌아. 그러니까 지으면 뺑 돌아서 돌아온다 그 말이야. 뺑 돌아 돌아온다. 지금 돌고 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음양상승의 이치에 의해서 선과는 선이는 성과를 낳고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그 음양상승 도는 이 우주 전체의 순환의 도요. 순환의 도. 제가 올라온 정화관 앞에다가 연방죽을 만들어놨어. 연방죽은 땅을 파서 안 만들고 플라스틱 큰 통을 갖다가 세 통을 만들어 놨는데 연을 심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연만 심으면 안 돼. 그래서 붕어를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래다 붕어를 키워놔야 서로 상생이 된다. 그 금붕어를 또 사다 넣어놨어. 근데 여름에는 잘 살았어. 근데 겨울에 이제 큰일이야 이것이. 큰일이야. 그 붕어는 따로 딱 이사를 시켜가지고 체육실에다 딱 넣어놨어. 라고. 그, 물 순환기를 집어 넣어놨어. 여기 순환기를 집어 넣으니까 물을 막 뿜어내네? 다음에 가보니까는 그 순환기가 딱 꽂혀 있어. 누가, 내가 해놓은 대로 안고 누가 그쳐버렸다냐? 그러더만,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이제 말을 들어봤어. 누가 그렇게 그쳐버렸다냐? 그러니까, 아니, 그쳐버린 것이 아니라 모르는 분이 물을 이렇게 뿜어내기만 하면 저 물통이 가득 차갖고 물이 넘칠 텐데. 넘칠 텐데. 어쩌려고 저것을 켜놓고 데려다 쳐다보지도 않고 가버렸다냐. 그냥 빼놔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는 말이야. 순환이야, 순환. 순환이 되어야 생명체가 살아. 그럼 부모가 죽어버려. 물을 순환 안 시키면 죽어버려. 쓰레기물을 다 가져가고 샘물을 퍼부고 이렇게 해야 돼. 이와 같이 음양이 순환함으로써 모든 생명체가 은혜를 입고 숨 쉬고 사는 거야. 이 숨을 쉬는 것도 음양상승을 도와요. 뭐 혈액이 움직이는 것도 이게 참 음양상승을 도에 의해서 되는 것이요. 입으로 먹고 이게 배설물을 배출하는 것도 전부 다 음양상승을 도예요. 그러죠? 이 음양상승을 도라고 하는 철학적인 이치, 이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선악간에 죄복간에 받는 이치요고 둘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순환의 이치요. 또 하나는 순환의 원리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음양상승도라는 말은 우주 만물이 서로 만물이 사람이나 돌멩이나 짐승이나 허공의 구름이나 이런 우주 만물들이 서로 상호 관계를 지어 허공에 있는 구름도 비를 내려서 사람을 하여 물을 마시게 하고 호랑이나 사람이나 돌멩이나 전부 서로 관계 짓는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아무 관계도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서로 관계 속으로 응하는 머리에 살지. 그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응하고, 무정물하고 유정물하고 응하고, 하늘하고 땅하고 응하고, 그게 서로 응하고 관계하는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산다, 이 말이요. 이거를 관계 원리라 그래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사은의 은혜. 은혜는 만물의 관계 원리예요. 만물이 서로 은혜로 관계가 되어 있어. 이런 것을 관계원리라 하는데, 이 음양상승의 도가 우주 만물의 관계원리다. 아까는 음양상승도는 우주 전체 순환원리. 순환원리고, 하나는 순환원리고, 이게 자꾸 바꿔줘. 묵은 것과 새 것을 자꾸 바꿔줘, 이렇게. 그러므로서 소생되고 숨을 쉬고 살지요. 두 번째는 서로 상생상극으로 관계를 지어. 관계 원리예요. 거기에서 이제 상생상극의 이제 과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생성법칙이에요. 관계 원리가 생성법. 우리는 사은이라고 그러잖아요. 은혜가 만물을 생성시키는 상생의 원리인데, 이 관계 원리가 상생의 법칙이죠. 아니, 상생이 아니라 생성의 법칙이에요. 살아 숨쉬고 살게 하는 법칙이라 그런 말씀이죠. 이 음양상승의 도는 순환의 원리로서 하나의 운영 법칙이라 한다면, 음양상승의 도가 관계 원리로서 본다면은 하나의 생성 법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음양상승이라는 말이 도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유불선 그러죠? 유불선. 선이 도교거든요? 도교에서. 음부경에 나오는 말이죠. 음부경에. 유가말로 그냥 통용되어 있어요. 시어는 그래요. 이제, 대명사님께서 이 말씀을 활용하신 것이죠.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이렇게 딱 운을 띄우지 않았어요? 이 인과의 원리라는 것이 음양상승의 도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게 해설의 첫째 말머리를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홀이도 틀림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선행자는 다 아시죠? 선행을 하는 사람. 일체 생명의 성품은 본래 선할까요, 악할까요? 본래 본성이. 아,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렇죠? 선악을 초월한 그런 성품짜리죠? 그건 잘 아시니까는 더 설명할 것이 없겠어요? 그럼 우리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자리를 대중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가르쳤나요? 지선이라고 그랬죠? 지선, 그렇죠? 가령 우리가 은과 해,
은혜요 해독이다 볼 때, 은과 해를 초월하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사은 은혜인데, 사은 은혜는 은과 해를 초월하는 은혜예요. 절대적 은혜죠. 절대적 은혜. 선과 악을 초월한 선을 지극한 선. 지극한. 같은 말이에요. 절대라는 말하고 지극하다는 말하고 같은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근본은 은혜요, 선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과 해독은 심진작용에서 일어난 것이요. 일어난 거예요. 이제 파생적인 것이죠. 이런 그 우주만유 근원적인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이 쌀띠쥐를 갉아먹는 쥐를 잡았어. 응? 쌀띠쥐를 갉아먹는 쥐를 잡았으면 그 쥐를 어떻게 하겠어요? 쌀띠쥐를 갉아먹고 있으면은. 잡으려고 신음하다 신음하다 하면 그냥 이놈 잡아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이제 고누고 있다 잡았겠죠? 잡은 후에는 어쩌겠어요? 잡아놓고 보면 죽일 놈이 없어져 버려요. 죽일 놈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죽일 거예요? 이놈 놔주자니 또 와서 긁어먹을 거고, 죽이자니 살생을 말라겠고, 어떻게 할 거예요? 옥타원님 어떻게 하려는 거? 보통 멀리 멀리 가서 놓아주자 그래. 멀리 가서 그죠? 그래서 또 오지 못할 만큼 멀리 가서 놔주자.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 시켜갖고 당신이 좀 죽여달라 나는 못 죽이겠으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오늘 실화 예화로 들지만은 그런 일이 요군자에도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한바탕 웃은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처리해야 선악 간에 죄를 받지 아니하고 선으로 은으로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지혜로. 지혜로 해결해야 돼요. 우리 불교는 본래부터 값을 중요시 알아요. 값어치. 그것이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 값이 표준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데 영향력, 인류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떤 것이냐 하는 표준에 의해서 값을 정해요. 그래서 연고라는 것이 생겨요. 연고. 연고 없이 무엇을 말며, 연고라는 그게 생긴 것이에요. 값 때문에. 만약 우리가 병고가 났는데 무엇을 먹어야만 죽었는데, 먹지 못하면 중생 제도도 못 오고 그래서 있으니까는 먹는 걸 허용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연고라는 것이 생겼어. 근데 가령 산화제한으로 지금 아들딸 안 낳지 않아요? 안 낳아버린다고요 이제는. 하나씩만 낳자고 하다가. 그러니 큰일 아니요. 전에는 열 사람도 낳았어요 자녀를. 그래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그건 반드시 낳아야 한다. 산아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건 본래 그 종교 율법에 어긋나. 안 된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렇지 않죠. 그건 값으로 볼 때 산아제한은 허용해도 된다. 이게 보는 것이 불교예요. 그죠? 천리적으로, 하늘 이치로 본다면 그건 안 된다. 그런 주장도 있고, 인류 전체의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 갈 때에는 그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인과의 원리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과의 원리를 이것보다도 이것이 인과상 훨씬 더 은혜롭다, 훨씬 더 해롭다, 또 나에게 전체 대중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는 기준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연고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계문에도 연고가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행자와 악행자는 어떻게 정해지는가 이것이죠. 그
선한 마음을 내고도 결과적으로 악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변한단 말이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이렇게 좀 진리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입장으로 생각해 봐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악일지라도 그냥 지워버리는 그런 행동을 베풀 수가 있어요. 값이 달라지는데 이럴 때큰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 공부한 사람하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상생 상극의 과보를 받고 선행자는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된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나로부터 더 많은 대중에게, 나로부터 모든 우주 공간을 향해서 선행을 베풀었으면 그는 바로 상생의 과보를 받게 된다. 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게 된다. 또 하나는 저로부터 내가 해독을 입고 앙화를 입게 된다. 그런 과보를 반드시 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 이제 진강급의 이제 그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꾸 상생의 과보를 받으면 진급이 될 것이고 상극의 과보를 받게 되면 강급이 될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상극의 과보를 받을 때또 악한 마음이 또 나고 이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상생 선을 지어서 상생의 과보를 받으면 상생의 과보를 받으면 선할 마음이 더 나고 악을 지어가지고 상극의 과보를 받으면 또 악한 마음이 또 난다. 그 참회가 필요한 것이죠. 참회가. 만약에 선을 행해서 상생의 과보를 받을 때 상생의 과보를 받는 것에 상을 가져. 상을 가지면 그것도 큰 과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을 참회하는 또 참회가 필요한 것이죠. 또 악을 행해가지고 상극의 과보를 받을 때 재앙을 입으니까 또 참회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참회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선과 악 간에 항상 참회는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마음의 자유를 회복해서 그 자유 마음으로 모든 속박을 떠나고 모든 장애를 떠나서 육도윤회를 해탈하는 그런 경지에까지 솟아오르려면 반드시 이그 참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참회는 어디서 어디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참회를 볼 때에는 그냥 그 참회해 버려서 끝나는 걸로 알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참회는 지속적으로 된다. 왜냐하면은 마음을 참회하는 자리에는 한이 없어. 이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죄업을 받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은, 그로 인해서 또 마음이 또 짓고, 또 이렇게 찾고, 연결고리를 갖고, 또 짓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이 없게 돼. 그러므로, 이 연결고리 다 끊고, 마음의 자유와 육도윤회를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법력을 갖출 때까지는 참회가 항상 필요하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 물건이 코앞에 딱 떨어지면은 모르죠, 잘. 응? 코앞에 떨어진 물건을 잘 몰라. 옷이 떨어지는가도 모르고 무엇이 떨어지는가도 몰라. 왜, 무엇이, 그걸 몰라. 멀리서 물건이 떨어지면 왜, 무엇이 떨어졌다. 알죠. 그렇잖아요? 그처럼 이 인과관계가 금방 돌아오면 알 수가 있어. 내가 그냥 그랬더니 너 그러냐? 이런 식으로 금방 알 수가 있지만은 금방 돌아오지 않아. 한번 죽었다 깨어나고 돌아와. 그러면 알 수가 있겠어요? 모르죠? 몰라. 멀리 돌아오는 것은 잘 몰라. 그래가지고 인과를 중요시 아니한다 말이죠. 이 인과를 그러므로 인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진리적으로 해결해야지. 원리적으로 그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을 복잡해야지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의심할 수가 있다. 인과의 세계가 아주 복잡해서요. 참, 문명이 발전할수록 인과의 주고받는 면이 복잡해져요. 복잡해져. 그래가지고 그 결과 인과를 믿지 않게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신뢰가 퍽 많지요. 가령 사람이 한꺼번에 수천 명이 한 장소에서 죽은 사례도 있죠? 그러면 그 인과로 믿어지나요? 그 똑같이 그 사람들이 언제 똑같이 그런 죄를 지어갖고 똑같이 받게 되었다냐? 자기 몸에 병이 들어와가지고 계속 낫지가 않아. 역시 인과인가 보다. 그렇다면, 이 병이 들어서 잘 낫지 않는 것이 이 원인이 무엇이냐 따질 때, 내가 과거에, 지금도, 마음작용에, 내 마음작용에 무슨 하자가 있는가 보다. 그 원인이 마음에서 일어난 자다. 이걸 밝힌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과보로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다. 괴리 가까운 몸으로 받는 인과도 그러한 것이고, 이 같이 사는, 가장 가깝게 사는 가족끼리도 또 이제 멀리 이제 같이 공동체 사는 이런 주고받고 하는 인과관계가 근본적인 이유가 마음에서 일어난 자란 말이죠. 이것으로 인해서 돌아오는 자인데 이런 것을 상생상극으로 과보를 받게 된다. 이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여라는 것은 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상까지 다 없애는 그런 자리까지 몸을 도달해야 원만한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이 심신작용을 함에 있어서 매우 복합적이요. 짓고 받는 것이 매우 복합적이요. 그래서 줄기를 타기가 어려워. 복합적이어서. 그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탁 나를 반대해 버리고 돌아서서 나에게 치명적인 앙화를 입힌다. 뭐냐 말이야. 나는 저한테 교육시켜 주었지. 늘 도와주었지. 그치 뭐늘 도와줬는데 어째서 저거 탁 나한테 돌아서고 이렇게 되느냐, 문제. 해결이 안 나. 해결이 안 나. 개인적인 상대하는 대상도 그렇지만은, 무엇을 대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퍽 많아요. 이것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심신작용이 그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가족적으로 봐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봐도 그리 됐다. 전체 인류 사회로 봐도 그리 돼 있어요. 또 자연과의 환경, 자연. 난 전라북도 익산군 북일면 신용리에서 살아버렸으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여가 끌려 있어. 어딘가 모르게 여기만 가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살고 싶고 한가해지고 다른 데로 가 있으면 은근히 마음이 거리 가. 마음이 거리 가. 그러는 거 아시나요? 그래. 그런 향수가 있어요. 나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젊으시는 분들이 거기가 다 그래요. 거기가 다 그래요. 그런 거 보면 그 지역적으로도 관계가 있구나, 사람이. 지역적으로도 관계가 있구나. 그렇다면 그런 지역에서 사는 사람끼리는 자꾸 그 지역으로 갈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치적으로 당연해요. 그러니까 저 인도 우에 이번에 큰그저 해일이 일어나서 몇천 명저 죽음의 경계를 당한 큰 사고가 일어났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그게 살았냐? 왜 거기서 살았냐?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친지일이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인과 원리로 따진다면 그런 원리예요. 그 사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늘그 지역에만 있었어. 자연재해죠.
그러니까 우리 인과를 설명할 때 자기가 심신작용에서 받아지는 것도 상생상극의 인과의 과보로 받는 것이지만은 이 자연 우주 세계에는 자연인과가 또 있어요. 자연인과. 물질의 세계에 그대로 받아지는 자연인과. 가령 돌멩이가 산에서 뚝 떨어지더니 아래에 있는 돌멩이를 딱 때려서 아래에 있는 돌멩이가 부서져 버렸어. 이게 자연인과죠. 위에 있는 돌이 아래에 있는 돌을 무심중에 때려갖고 이 돌이 깨져 버렸어. 누가 시켰나요? 자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죠. 그죠? 그리고 같이 하늘 구름과 바다의 물과 땅들이 전부 이렇게 움켜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인과가 있다 이 말이죠. 해와 달과 지구가 운행하는 것이 인과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전부 인과 법칙에 움직여요. 이 순환의 인과 관계 원리의 인과 법칙에 아까 얘기했죠? 순환. 태양도 태양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또 태양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순환을 해. 태양과 지금 지구가 이렇게 관계를 지어. 지구와 사람과 관계를 짓고. 이 모든 것이 다 관계를 지는 관계 원리, 순환 원리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인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단순하게 지으니까 받는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안 되는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왜 이것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의문이가. 그래가지고 인과를 부정해. 알겠죠? 이런 그 단순한 머리, 멀리 보지 못하는 마음, 또 심한 진리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는 그 작은 어두운 생각으로 인과 자체를 부정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단순히 생각하면 그렇지만은 인과를 부정하는 것은 이 성현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죠. 옛날에는 인과를 부정한 종교도 있었어요. 인과 부정해 버렸어요. 다른 신의 힘, 위력을 빌어서 인과를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요, 자꾸 문명이 발달했어요. 불교도 성황하고, 기독교도 성황하고, 다른 마호메트 교도 성황하고, 다 종교들이 성황했어요. 그래서 서로 접근했어요. 접근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설명했더니, 안 돼. 제가 생각할 때는요, 기독교 성서에도 완벽한 인과 원리가 다 들었어요. 불교, 법리에도 완벽한 해탈, 자유 설명이 다 들어있고요. 인과를 초탈한 그런 의미가 불교 진리에도 전부 포함되어 있고 다른 종교의 논리에도 그렇게 인과의 진리가 다 속속들이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깨달은 안목으로 보면 기독교 성서를 읽어봐도 전부 성리설이에요. 전부 성리에서 벗어난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와 같이 통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불교 그 교인의 장점이에요. 원불교 대종사님의 법도에 의해서 배우신 분은 이와 같이 머리가 딱 통했어요. 머리가 통해 뭐 하나에 국집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류 문명이 차차차 향상되면은 이종교 저종교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한 분의 교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통달하게 된다. 다한 이치, 한 세상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렇게 지각이 열리고, 인지가 발달되는 이런 세상을 문명한 세상으로 그러는데, 인과의 원리를, 단순한 것 갖고 인과를 부정하는, 이런 것은 정말 어리석은 말이죠. 이 복합적인 인과라는 것은 이 생명끼리만 서로 짓는 것이 인과가 아니고, 무정무로 대자연계에도 인과 원리에서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이 대자연계하고 이 생명 세계의 인과도 서로 관계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우 복합적이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재해로 입는 거, 자연재해로 입는 거 이런 것을 꼭 이렇게 지어서 지었더니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원리적으로 근본적으로
인과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대체를 이해하고 원리적으로 이해해야지 뭐 사실적으로 막 그걸 규명하려고 해요. 억지로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막 두드려 맞추려고 해요. 그럴 필요는 없다. 인과 원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제 설명드리다 본문에서 억지는 말을 위주로 나갔는가는 몰라도 인과 원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